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이거 잠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껐다가 켰거든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파이가 잘 되나 보다. 되게 잘 터지네. 나방이 잘안될줄 알았거든요. 혹시 화면도 잘 보이시나요? 제가 예전에 다른 분 나방을 봤었는데, 그분이 해외에서 나방을 하셔가지고, 약간 화면이 막 뭉그러지더라고요. 아, 립스틱 색깔. 이거 제가 오늘 촬영 때 바른 건데, 이거 지금 립스틱으로 눈이랑 여기 볼터치까지 다 이걸로 한 거거든요? 요게 브루주아 거고, 브루주아 로즈 에디션 벨벳 제품. 이거 색상은 09번이에요. 요거 진짜 색깔이 예뻐요. 약간 정말 MLBB 그 말린 장미 그 색깔이거든요. 약간 매트해서 볼에 볼터치로 발라도 되게 예뻐요. 지금 얼굴이 좀 되게 퀭한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촬영 4일 차고 방콕 예상은 했지만 정말 덥네요. 근데 계속 야외 촬영이고 중간중간 긴팔 긴바지 옷도 많아서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보이네요. 네. 아, 시차가 있어요. 여기가 제가 지금 태국 방콕인데,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한국이랑 2시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거기는 한국은 11시 7분, 여기는 9시 7분입니다. 너무 몸이 힘들어서 이따가 제 룸메이트랑 같이 마사지를 받으러 갈 거예요. 렌즈미 렌즈? 렌즈미는 죄송해요. 제가 렌즈미는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낀 거는 오렌지 거거든요? 오렌지 시크리스 쓰리콘. 갈색, 브라운. 근데 이것도 약간 너무 막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너무 심플하게 자연스럽진 않은 적당히, 좀 포인트 되는? 근데 이거 끼고 렌즈 뭐냐고 질문 많이 받았어요. 저 지금 태국 방콕에 있습니다. 방콕에 처음 와봐요.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일 말고 놀러 오고 싶어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호텔에서 수영도 좀 하고 식사도 좀 하고 싶은데.
한 달용? 아니, 한 달용 아니에요. 한 달용 아니고 2주 착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원데이 렌즈거든요. 맨날 맨날 이렇게 바꿔 끼는 원데이 렌즈인데 한 팩에 2주 정도 분량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방콕은 저는 내일까지 있고 내일까지 촬영하고 이제 새벽 비행기로 출발합니다. 나라야 파우치, 맞아요. 되게 옛날에 한국에서도 그 패브릭으로 된 가방, 리본 달린 가방, 그거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게 저 몰랐는데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게 태국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저도 안 그래도 사고 싶은데 과연 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면세점에 파나요? 그거 점인가요? 뭐가 어떤 거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 이건 이거? 이거는 점 맞아요. 제가 약간 얼굴에 좀 티나는 점이 있는데 그게 이거랑 여기 입술 위에 난 점 이렇게 두 개. 요 밑에는 지금 뼈도 진한 거고. 눈두덩에 있는 거는 점입니다. 원래 이거를 빼려고 피부과에 갔었는데 얘는 눈이 그 피부가 엄청 얇아서 레이저 제거를 해도 약간 이렇게 파이듯이 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아, 나라야 가방 파는구나. 면세점에서 사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아, 목이 건조해. 약간 열도 나는 것 같아요. 아니, 방콕이 야외는 엄청 더운데 또 실내는 여기가 다 습하고 더우니까 실내들은 다 되게 에어컨을 세게 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온도차가 커가지고 감기에 잘못하면 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술에 있는 거 빼라고요? 왜요? 이게 안 좋은 점인가요? 관상 보시는 분인가? 사과폭스 너무 이뻐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번에 신경 많이 썼거든요. 네, 좋아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옷은 공구를 지금 얘기 중인 브랜드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라서 지금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약간 조심스럽고 좀 거의 구체화되면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꺼내볼게요. 드디어 내일 한국에 갑니다. 빨리 가서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눈 아래 다크가 좀 보여요. 네, 그쵸. 제가 원래 다크가 좀 있긴 한데 지금 유난히 좀 퀭하긴 하네요. 원피스 같은 거 공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아, 나래님 이번에 그 사과폭스 구매하실 때 저한테 문의 주시고 이렇게 좀 대화하다 보니까 약간 피부톤도 엄청 하얗고 좀 이렇게 긴 머리에 좀 여성스러운 옷이 잘 어울리실 것 같기는 해요.
한인타운? 소이 12? 소이 12가 뭐 하는 데예요? 지금 호텔 바로 옆에 있는 마사지샵도 기어서 갈 판이라서 한인타운까지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촬영하면서 이렇게 차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고 또 촬영을 중간에 이제 예쁜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배경으로 찍었어요. 근데 정말 예쁜 카페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도 못 볼 그런 되게 예쁜 카페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정말 인스타 감성에. 다음에는 한번 꼭 놀러 오고 싶습니다. 도화살 메이크업에서 하이라이터 뭐 했어요? 하이라이터? 애교살 말고 하이라이터요? 하이라이터는 안 했어요. 그 메이크업에서 하이라이터는 안 하고요. 대신에 그 여기 입술 인중 여기 인중이 아니고 뭐지? 입술 산 있죠? 입술 산 부분에만 살짝 그 하이라이터 효과를 주는 걸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이라이터를 제가 못 챙겨와서 요거 있죠? 에뛰드 거예요. 에뛰드 컨투어링 키트 아이브로우 요거 이렇게 아, 지금 좀 더러운데 원래 눈썹 그리는 그 섀도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하얀색 맨 끝에 하얀색 보이시죠? 이게 약간 펄이 있어요. 이렇게 눈썹 요 위쪽에 눈썹 뼈 있는데 아니면은 여기 요런데 요런데다가 이렇게 브러쉬로 발라주시면 눈썹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색깔인데 저는 그거를 여기다 발랐어요. 여기 요렇게 입술 산에다가 이런 약간 반짝이는 하얀색 비슷한 반짝이는 하이라이터 같은 걸 해주시면 입술이 조금 더 도톰하면서 좀 입체적으로 보여요. 목소리도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좀 특이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강소라 느낌 나요? 아, 진짜요? 강소란 처음 들어봤어요. 강소라 완전 예쁘죠? 감사합니다. SBS에서 그 알 보고 있는데 왜요? 지금 뭐 무슨 일 있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 뭐가 나오나요? 수이추님 저한테 도화살 메이크업 그거 순서 물어보신 분이죠? 아. 손난. 손난, 감사합니다. 아, 지금 목이 너무 칼칼해서 물을 마시려고 왔어요. 향수
그래서 향수 되게 이거저거 많이 쓰는데, 그날그날 이제 TPO나 아니면은 그날 내 분위기 그 뭔가 이제 느낌? 아, 오늘은 약간 상쾌한 거 하고 싶어. 뭐 오늘은 약간 좀 여성스러운 거 하고 싶어. 이럴 때마다 뿌리는 향수가 그날그날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가장 좀 손이 많이 가는 건 랑방. 랑방 거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랑방에서 제일 유명한, 그러니까 시그니처 향수 아시죠? 이렇게 동그란 보라 색깔 병에 들어있는 거? 그거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경쌤이다. 경쌤 안녕하세요. 잘 쓰는 화장품이요? 저는 일단 좀 얼굴이 피부가 너무 얇아서 안에 모세혈관 같은 게 다 비쳐가지고, 아시죠 경쌤? 저 그때 생얼로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파운데이션은 좀 커버력 높은 거 에스티로더 거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바른 거 이것도 진짜 많이 발라요. 요즘에 데일리로 진짜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요게 그 아까 얘기했던 부르주아 벨벳 09번. 09번. 제일 손이 많이 가요, 이게 요즘에. 경쌤은 제가 메이크업 배웠던 선생님이에요. 메이크업 진짜 잘하세요. 아이고. 아, 그러니까. 아, 저 나이가 이런 데서 티가 나는 것 같아. 이제 그 새해가 됐잖아요. 이제 한 살 먹으니까. 저 해외 촬영 오는 게 진짜 힘들긴 힘드네요. 중간중간 나도 모르게 자꾸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는 거 보면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는 거가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찰떡. 경쌤 어떻게 메이크업 잘하세요? 저 또 배우러 가고 싶어요. 아니 그 뭐지? 방콕 여기가 너무 습하니까 메이크업이 진짜 지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뷰러로 올려도 속눈썹이 자꾸 축축 처지는 거예요. 뷰러 잘 올리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겠어요. 아, 맞아. 폰즈. 폰즈가 그건가요? 그 누구지? 홍진영 님이 얼마 전에 그 뭐지? 심야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나냐? 무슨 술집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기 얼굴 밑에 목부터 엄청 빨간데 얼굴만 진짜 뽀송뽀송 엄청 뽀해가지고 그 제품이 사람들 그 제품 도대체 뭐냐고 막 물어보고 난리가 났던, 그래서 유명해진 제품 그거 맞죠? 그래서 저 샀어요, 사실은. 이거 근데 뭐 그냥 편의점 아무데나 가도 다 팔더라고요. 이거 폰즈 요거랑, 근데 이게 폰즈 비비를 살려고 그랬는데 폰즈 비비는 저 호텔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에 안 팔아가지고, 요거가 근데 새로 나온 거래요. 요거. 그 이거는 아직 안 써봤어요. 약간 톤업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약간 얼굴 좀 밝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요거는 핑키쉬 화이트 글로우 페이스 파우더. 약간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요거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조금 개기름이 좀덜 나더라고요. 제가 건성인데도 막 개기름이 날 정도면 여기가 진짜 엄청 습하고 그런 거죠? 향수 얘기 꺼 해주세요. 향수 얘기 꺼 해주세요. 무슨 말이죠? 향수 얘기를 또 해달라는 얘긴가? 아, 향수 얘기 더 해주세요. 향수 얘기? 어떤 거 쓰는지 더 알려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나중에 후기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요거 한국에서 살 때는 한 개에 얼마죠? 지금 몇천 원, 한 6, 7천 원 했던 것 같은데? 그치, 배송비도 있고. 근데 여기는 이거 뭐, 1,500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좀 묶음으로 몇개 사가가지고 제 팔로워분들한테 나눠드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뭐, 별건 아니지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방콕에, 네, 방콕에 있어요, 지금. 방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태국 분들도 다 너무 친절하시고. 아, 그리고 저, 진짜 급하게 제가 공구 끝나고 막 바로 달려왔잖아요. 짐을 막 엄청 부랴부랴 급하게 막 그냥 캐리어에 막 때려 넣고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스프레이를 안 가져온 거예요, 세상에. 이 습한 나라에 웨이브가 얼마나 잘 풀리겠어요. 한 시간도 안 가서 풀릴 판인데. 그래서 진짜 급하게 그 호텔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에 있길래 사왔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브랜드 뭔지도 모르고 사왔는데, 요거 제가 제 피드에도 올렸는데, 요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진짜 얼마 안 해요. 이게 얼마였지? 69바트. 69바트면, 73, 2100원? 2100원 꼴. 이게 제가 지금 제 머리, 이게 하루 종일 아침 거의 새벽부터 지금까지 지금 컬이 그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되게 탱글탱글하게 살아있잖아요. 이게 롤 하고 나서 이거 뿌려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한 번도 고데기를 뭐 수정을 하거나 스프레이를 다시 뿌려주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요것도 좀 사가려고요. 경쌤, 또 일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네, 저 촬영하러 왔어요. 중국 촬영이에요. 아이고. 나래님, 나래님도 머리가 기시니까, 뭐, 롤이나 이런 거 자주 하실 것 같은데, 요거 좋은 것 같아요. 요것도 몇개 사가서, 약간 추첨식으로 이벤트 같은 거 해볼까요? 근데 브랜드가 뭔지 모르겠어. 캐링? 케어링? 요거.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안 건데 태국이 헤어 제품이 진짜 유명하대요. 태국이 물이 별로 안 좋대요. 그냥 석회질이 들어가 있는 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머릿결이나 피부가 많이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이제 좀 상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뷰티 제품들이 되게 많이 발달을 했나 봐요. 그중에도 이제 석회질 있는 물로 이제 머리를 감거나 하면 굉장히 푸석푸석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막그 뭐지 헤어 제품 뭐 헤어 트리트먼트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게 많다고 해가지고 한국 가기 전에 한번 좀 찾아보고 괜찮은 제품 있으면 사갈라고요. 몸매 관리 비법은 알려주세요. 음식이나 운동? 제가 요즘 좀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걸 비법을 알려드릴 자격이 안 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적게 먹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운동을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에서 3일 정도. 그리고 한번 이제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러니까 1시간은 근력 운동 위주로 하고요. 1시간은 이제 그 뭉친 근육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요가 같은 거 이제 헬스장에서 같이 프로그램에 껴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또 좋아하는 게 맨날 뭐 치킨, 뭐 삼겹살 이런 거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먹으면 그 다음 날에는 좀 굶어요. 뭐 샐러드만 먹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또 굶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귀리우유 있죠.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귀리우유 먹으면 좀 포만감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숨이 차지? 피부 관리는 팩 같은 거 하시나요? 네, 저는 진짜, 사실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뭐, 에스테틱이나 피부과 같은 데를 진짜 잘안 가는 모델 중에 한 명이에요. 좀, 집이 좀, 강남에서 멀다 보니까, 근데 좀 또, 유명한 이런 데들은 좀 강남에 많이 있고, 비싸고, 그리고 집 근처에는 어디가 괜찮은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 또 귀차니즘 때문에 몸이 뭐, 이렇게 뭐 피곤하고 할 때는 그냥 막 가기 귀찮고, 끊어놓고 안 가고 이래가지고, 잘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홈 에스테틱 하는 방법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팩 이런 거 진짜 많이 하고 각질 제거 이런 것도 그냥 제가 혼자 집에서 하고 아 근데 요즘에 진짜 완전 꽂힌 팩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아마 공구를 지금 진행을 할것 같은데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이 아닌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호텔 냉장고고요. 이제 낮 동안에 야외 촬영했으니까 뜨거운 햇빛 자외선 받고 엄청 피부가 자극됐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냉장고에 마스크팩 좀 차갑게 넣어두고 나서 사용하시면 피부에 열감을 내려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노랩이라고 하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요거는 수입 아니고 국산이에요. 국산 브랜드 제품. 근데 사실 제가 이것도 원래는 이제 테스트 제품이라고 받아놓고 죄송해 대표님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처박아두고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이거 공구 끝나고 제가 막 캐리어에 부랴부랴 막 제품이랑 무슨 뭐 옷이랑 이런 거다 넣었다고 했잖아요. 때려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막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마스크팩 아무거나 그냥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첫날 촬영 끝나고 호텔 와서 씻고 이거를 딱 올리고 뗐는데 그날 여기에 진짜 홍조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순식간에 싹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딱 세안을 하는데 피부가 진짜 보들보들해져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약간 3스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워낙 많으니까 사실 이거는 뭐 특징이라고 할 건 없는데, 아이 컨투어 크림, 아이 크림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알로에 수딩 마스크,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퍼펙팅 크림.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 이제 뭐 웬만한 케어는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행 갈 때 저처럼 뭐 어디 출장 가거나 여행 갈 때 그냥 이렇게 하나 이렇게 띡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은 마스크팩이에요. 피부 타입 건성이, 네, 저는 건성이에요. 옛날에는 거의 약간 중성 가까운 타입이었는데 점점 건성이 되더라고요. 올겨울에는 제가 정말 강추하는 유랍 앰플 있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요거 제가 지금 여기 촬영 와서 매일매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요. 한국 가서도 좀 더 써보고, 저 좀 테스트를 오래 하는 편이라서 좀 더 써보고 진행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게요. GRN 같은 보조 제품? 보조 제품 어떤 거지? 운동할 때 먹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 운동할 때 보조 제품을 안 먹어서 죄송합니다. 아! 이건 운동할 때 먹는 게 아닌데? 운동할 때 먹는 건 아니지만, 약간 다이어트에 조금 도움이 되는 거는 있어요.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요거. 이것도 제가 그냥 막 가방에 때려 넣은 건데, 급하게 때려 넣은 건데, 공부를 시작했더니 테스트 제품이 이것저것 진짜 많이 집에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막 제가 구매한 것도 많고 테스트하려고 받은 것도 많고 한데 너무 막 이것저것 정신없고 막 해야 될 제품 많고 하다 보니 사실은 이거는 여기 오기 전에는 못 먹어봤던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먹었는데 이거 먹어서 살이 막 쭉쭉 빠진다는 거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진짜 제가 효과를 바로 느낀 건 뭐냐면 화장실을 되게 잘 갑니다. 제가 자리가 바뀌면 그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예민해가지고 자리가 바뀌면 잠도 잘 못 자고 화장실도 잘 못 가고 그런 분들 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해외 출장 가는 게 사실은 그냥 어떨 때는 뭐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뭐 가면 너무 몸이 고생이니까. 왜냐면 잠을 못 잔 상태로 계속 하루 종일 촬영을 해야 되고 화장실을 못 가니까. 그리고 제가 또 요가복 촬영이 많은데 문제가 또 뭐냐면 해외에 가서 촬영, 요가복 촬영을 하면 요가복은 되게 맵시가 좋아야 되잖아요. 배에 약간 이렇게 딱 힘줬을 때 복근도 살짝 있고. 근데 화장실을 못 가니까 배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상태로 촬영을 한 적도 몇 번 있어요. 근데 요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타블렛 형태로 되어 있고, 하루에 두 알씩 두 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요거, 요렇게 한, 요렇게 한 팩, 한 팩? 요거를 먹으면 되는 형태인데, 신기하게 이거 먹으니까 매일 화장실을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몸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미스 이너스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녹차 추출물, 알로에 전입, 판토텐산, 비타민C, 아연, 셀레늄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이네요. 가격은 제가 공구가 뭐 이런 건 잘 모르고, 이건데 딴 분이 제가 공구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에 파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그냥 제품 정보만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구 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냥 아까 어떤 분이 보조 제품 물어보셔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트러블은 안 나시나요? 저 트러블 나요. 제가 트러블 제일 잘 나는 부위가 여기 턱 밑에 요런데. 이제 여자들은 그날이 다가오면 이 아래쪽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장이 안 좋고 이러면은 요 밑에 턱 쪽에 뭐가 많이 나거든요. 저는 여기가 좀 수시로 나는 편이에요. 가슴을 보여달라고? 죽고 싶니? 아니, 라방은 왜 강퇴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거죠? 라방도 강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배터리가 간당간당해서 지금 충전기에 꽂았어요. 신고 어떻게 해요? 저 라방 초보여가지고 신고 할 줄 몰라.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 한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아. 약간 말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 신고한 거 좀 찾았다. 댓글 신고하기가 있네. 제가 신고하려고 했더니 라방이 끊겨서, 혹시 대신 좀 누가 대신 좀 신고 좀 해주세요. 왔다. 네. 시아. 제 룸메이트가 드디어 왔습니다. 중국인 스타일리스트고요. 여기 있는 내내 저랑 같이 방을 쓰고 있어요. 정말 너무 착하고 일도 되게 열심히 해서 너무너무 고마운 친구예요. 이제 저는 라방을 끄고 시아랑 같이 마사지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없으면 저는 이만 끌게요. 안녕,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 굿나잇.